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원을 쉽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편은 아닙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그리지 못해서 수정해가면서 찌질하게 그리는 편입니다. 그림 처음 배울 때 똑바로 안 배워서 그렸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려라 하고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동그라미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저처럼 두고두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원을 쉽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 4가지와 기초 단계를 마스터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 1가지를 더해서 5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사각형의 보조선을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면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정사각형의 네모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각사각 네모네모하게 그려줍니다. 타원을 그릴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익숙해지면 사각형을 다 그리지 않고 표시만 하는 정도로 하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릴 때는 사각형을 진하게 그리면 안 되고 아주 연하게 그려줍니다. 두 번째는 원을 먼저 대충 그려주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찌그러진 부분이나 튀어나온 부분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정확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부분을 살려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은 따로 사용해도 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다른 모든 방식과 함께 사용하면 동그라미 모양을 좀 더 완벽하게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동그라미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동그라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게도 진하게라고 하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쌍발음을 된발음을 많이 사용하는 줄 몰랐습니다. 신혼 때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애들이 좁은 집구석에 우르르. 그 시절에는 캠코더를 구입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들 있지만 그때는 다들 캠코더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장만한 캠코더로 제자들과 즐거운 척 하면서 노는 모습을 찍어서 다 같이 봤는데 애들 공통적인 반응이 와, 내가 사투리를 저렇게 심하게 쓰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대화할 때는 서로 모르는데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기시험장에 응원하러 갔을 때도 애들이 우린 할 수 있대 하고 사투리로 소리치는 거 보고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서울말도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사투리를 사용하니까 사투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투리도 아끼고 사랑해야 될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투리를 사랑하지만 책 읽기나 신앙송 같은 걸 해보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제 말투를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튜버를 포기했다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반쪽씩 그리는 방법입니다. 동그라미를 한 번에 둥글게 잡는 게 아니고 먼저 반을 그리고 반대쪽은 선의 방향을 바꿔서 나머지 반을 그려서 합체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동그랗게 끝까지 그리는 것보다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원 두 개의 아구를 잘 맞춰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같은 크기의 위치를 찾아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원의 중심 지점을 지정하고 같은 크기의 위치를 십자 모양으로 잡아서 서로 연결하면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십자 모양만 간단하게 잡아서 그리는 게 빠르고 좋지만 잘 안 될 경우는 십자 지점 사이에 두 개씩의 지점을 더 찾아 넣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전거 바퀴 같죠? 설명을 위해서 선을 넣은 겁니다. 실제 그릴 땐 이런 라인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점을 표시할 때는 엄지손톱 끝을 시작으로 해서 측정해 줍니다.
지금은 원을 작게 그려서 연필심 크기 정도에서 그리는 거지만 크게 그릴 경우 다양한 크기에 따라 엄지손톱 끝의 위치를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크기를 연하게 표시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쉽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쁘고 똑똑한 와이프가 아동을 가르치면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웬만큼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얼라들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네 번째 방법이 비교적 단번에 정확한 원의 형태를 잡는 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시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그린 동그라미를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수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그린 동그라미가 찌그러졌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수정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법은 선을 빠르게 사용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젤에 세워서 그릴 때는 연필을 이런 식으로 잡고 그리시면 됩니다. 책상에서 그릴 때는 필기 연필 잡듯이 잡고 그리시면 됩니다. 빠르게 원을 그리는 방법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연한 선을 빠르게 여러 번 돌려서 돌리고 아싸! 제일 동그란 부분을 남기고 정리해서 원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그린다고 해서 0.1초 안에 동그라미 천 개를 그린다거나 하는 미친 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시라는 건 아닙니다. 느리게 천천히 선을 사용해서 원을 그리면 손끝이 떨려서 원이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선을 적당히 빠르게 사용하면 손끝의 떨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빠르게 사용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빠르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초 과정을 마스터하신 후에는 빠르게 원을 그리는 이 방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왼손을 종이라고 할 때 처음엔 손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는 게 익숙해질수록 손이 닿는 면적을 줄여줍니다. 이 젤에서 그릴 때 연필을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할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받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이 새끼손가락. 익숙해지면 손을 완전히 떼고 그리시면 됩니다. 손을 떼서 그리는 게 불편하시면 억지로 연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손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도저도 귀찮을 때는 밥그릇 엎어놓고 그리면 금방 해결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한 선으로 단번에 빠르게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 중에 반씩 그리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선을 조금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아씨, 동그라미가 계속 조금씩 찌그러집니다. 어릴 때 제대로 못 배운 티가 납니다. 아씨, 안 맞네. 이럴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찌그러진 동그라미 수정하는 방법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두 가지 방식을 합쳐서 연한 선으로 돌려서 대충 위치를 잡아주고 그 위에 빠르게 원을 돌려서 그리셔도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을 조금 빠르게 돌리는 것이 선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천천히 원을 돌리면 오히려 더 찌그러지고 선이 떨리고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를 빠르게 그릴 때는 손목을 사용해서 돌리면 안 됩니다. 어깨로 그린다는 기분으로 팔 전체를 사용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동그라미 그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원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씨, 더럽게 동그랗게 안 되네.